저 깜짝 놀라실 겁니다. 오늘 어? 오늘 10만원 저 때문에 사가실 줄 아세요. 오늘 여기에 조커 같은 카드예요. 조커. 어? 조커요? 라이브 넘버원 구멍님 뭐였죠? 구멍님 목소리 들리는지 봐야 돼. 두 번 들리는지. 아, 안 된다. 내가 아예 안. 네, 안 돼요. 지금. 안 돼. 전체 뭐 이걸 못 듣다니. 이거 끝나고 나서 나 그거 게임 껐다 켜야겠다. 딱 아무도 말 안 해요, 진짜. 아, 그래요? 대기실 전체 음성이 버그 있대요. 나 지금 그 말하는 버튼을 눌리는데 그 아예 활성화가 안 되거든요. 다 아, 전 안 돼요. 저는 지금 장치 때문에 그런 거 확실한 거 같아. 이제 들리는데 미쳤고 미친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기. 안돼 이렇게 노잼이라니. 나 혼자 노잼이라니. 지금 선동 중이거든요 이분들. 우리의 적은 윤누트입니다 하면서 밀베로 간다는 사람이 왜 아직 여기까지 있으세요. 밀베로 간다시니. 우리 일단 내리 준비해야 돼. 어디로 가죠? 열로 노란색 핑 있는 쪽으로. 이건 뛸게요. 네. 아니 저 사람들 다 밀베로 가요 하면서 아무도 안 돼. 이게 제일 안전하게 하려면 아마 노란색 핑 근처에서 차고 한 다음에 리포부카나 네, 밀타파워 맞아요. 이쪽으로 아니면 뭐 서번이 이쪽으로 네. 땡길 거거든요 사람들. 오케이. 그래서 오히려 그쪽을 피해가는 게 더 나을 거예요. 왜냐면 지금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지향주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. 네 지금 롱점프 하는 사람들 좀 많이 보였거든요 방금. 그래서 아예 차라리 그냥 로족을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왜냐면 로족에 차만 구하러 왔지 로족을 파밍하러 들어가는 파티는 없을 것 같거든요 내가 보기에는. 저 뒤에 차 보이는데 근처에 사람 한 명 내리고요. 로족 차 먹으러 가는 사람 한 명 보이고 동쪽에 학교 아파트 쪽에 한 명 내리려고 한 명 내리고 학교 쪽에 한 명이고 로족 쪽으로는 안 들어오네요. 로족 안 들어와요. 오토바이 찾았다. 그럼 오토바이 찾고 요거 저 이거 타 갈게요. 오토바이 찾았어. 네. 그냥 로족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. 로족 안 들어와요. 네. 다 차고 해서 그냥 나가려고만 하고 있어요. 아, 분석 끝났죠? 이것이 문쟁이다. 희망편 분석 이미 다 됐죠. 게임에 대한 일단 좁혀지는 곳이 조금 애매하네요. 괜찮아요. 이 오히려 저쪽 오른쪽 뭐 리포브카 서버니 가는 쪽 파티가 더 힘들어요. 저희가 훨씬 낫죠. 저희는 그러다가 지금 구멍님이 저희 탈 것까지 갖고 왔으니까 뭐 끝났죠. 게임 끝났죠 이거? 게임 끝났죠? 야 레알. 오케이 저 이쪽에다 대둘게요. 네 이거 다 하고 가면 되죠. 진짜 한 명도 없네. 뒤에 사람 있다. 안녕하세요. 이거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데. 네 지나갔어요. 저 사람이 여기 눈쟁이 있다 오면 죽는다. 같은 팀이 적인 적. 여기 눈쟁이 있다가 지금 제가 보기엔 가장 위험한 무기거든. 여기 윤루트 있다. 여기 눈쟁이 있다. 아 같은 팀이 아닌 것 같은데. 아니 여기 눈쟁이 있다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오죠 당연히. 하면서 헐 깜짝 놀라면서 그걸 루트님이 듣고 찾아오는 거죠. 뭐야 눈쟁이? 지금 제가 보기엔 스나 두으시면은 약간 풀파츠 느낌 나거든요. 아 근데 저 스나를 안 써요 아예. 스나 소음기 구했다. 스나 안 써요? 네. 스나를 아예 안 써요. 샷건하고 AR로 쓰는 게 훨씬 저 잘 조지거든요. 멀리 있는 것도. 그래요? 스나 저는 AR 8배율도 15배율도 써요. AR이 15배율을 써요? 네. 뭐야? 키블루. 그럼 한 명 더 있지 않을까? 예. 김블루님 팀 누구죠? 발소리 들린다. 저 피 좀 채울게요. 더 있는 건물. 권총. 잡았다. 죽을 뻔했어. 나 진짜 실패 나갔어. 선빵 막아가지고. 여기 붕대 있어요. 붕대 가만히 있으세요. 이거 드세요. 피 채웠어요. 괜찮습니까? 오케이. 여기 AR이 있어요. 오케이. 블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AR을 구해다 주시다니.
오케이. 이것이 달의 가방의 힘이다. 희망편. 달의 가방. 아싸. 이분 삼매 가방 들고 계시네. 어이, 나 선빵 맞아가지고 죽는 줄 알았네. 카구팔인데 드실래요? 에이미 카구팔요? 스나 소원기 카구팔이 있는데 저는 안 먹습니다. 저... 뭐 안 먹으려면 버려도 제가, 돼요. 제가 해봐도 될까요?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굉장히 불안하긴 하지만 괜찮습니다. 왜냐면 쐈는데 이뚝인 뭐 이뚝인 사람들 한 방 딱 날려서 눕히면 게임 끝나거든. 스나 소원기랑 같이 버려둘게요. 스나 소원기 들고 계시다고 했죠? 네네네. 그럼 보정기, 내가 보정기. 아 보정기. 그럼 소원기 드셔야죠. 보정기 필요 없어요. 여기서 딱 만나냐? 어 근데 나 아까 내려오는 거 못 봤는데. 어딨지? 어딨어요? 그 거기 안에 있어요. 있구나. 오. 난 나중에 그거 나오면 쓸게요. 애답. 애답. 애답 아니면 스나를 아예 안 써요 그냥. 애답은 이제 삼뚝도 한 방에 날릴 수 있으니까 탄속도 빠르고 그리고 몸샷도 무조건 두 방이라서 그냥 쓰는데. 다른. 또 죽었다. 어 김재현 몽필님 쪽 있는 쪽이 김재현님 파티 조졌어요. 아켓님 죽었네. 아켓님 몽필? 뽕뽕 뽕필 학생님 있는 거 아니에요? 금방 뽕필이 있었는데 아이디에 뽕필? 뭐 비비로 시작한 아이디긴 했는데 뽕은 아니었던 것 같지만 어쨌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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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이죠. 네. 별로 중요하지 않죠? 별로 중요하지 않죠. 어쨌든 김재훈님 파티가 죽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? 그쵸. 하나하나 죽는 것만. 오케이. 저 AR 보정기도 달았고요. 필요하시면 당연히 드리겠습니다. 말만 하십시오. 저는 앞에 다는 것만 있으면 됩니다. 이제 AR. 앞에 다는 거요? 그거 제가 하나 먹었죠 방금도. 근데 5탄 총알이 조금 부족하거든요? 전 7탄이 굉장히 많은데 5탄 총을 끼고 있고 4배율이 하나 남네요. 4배율, 4배율 스나, 스나에 쓰세요? 지금 스나에 뭐 8배율 있어요. 8배율 거 있고 8배율이 훨씬 나을 텐데 뭐 안 되면 뭐 4배율은 M16에 쓰게요. M16이요? 잠깐만 M16이랑 아 여기 M4 있어요 옥상에. M4? 네. 자. 아 석공인누리 청소라면 좋았겠지만 오늘은 참습니다. 저희 좁아지니까 가야 될 것 같아요 슬슬. 네 저희 차 있으니까 여기 4배율 있어요. 네 그 떨어지면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. 옥상에서 네. 먹으시고 저희 오토바이 있으니까 가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. 첫 번째 자기장은 먹으면서 가도 그렇게 막 그렇진 않거든요. 자기장 속도 빠른가 보네요 이거 배율. 1.3배. 아 1.3배예요? 어쩐지 파밍 시간 네.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기장 벌써 오더라. 그러니까. 첫 번째 자기장 이렇게 빨리 1.3배면 진짜 빠른데 이제 파밍할 시간 아예 없을걸요? 그냥 적 죽여서 얻어야 돼요. 버기랑 나눠 탈까요? 그러죠? 네. 아. 어딨지 오토바이 내 거? 저 뒤쪽에 있나? 저기 있네요. 아, 저기 W 방향. 버기는 버기 태워다 드릴 거예요. 120 방향 버기에. 저거 가는 길에 오토바이 하나 있었을 텐데. W 방향에 버기 오토바이 있더라고요. 그러면은 오토바이는 조금 불안하니까 안전한 걸로. 일단 드링크 빠시고 가시면 피 얼마 안 달고 가실 수 있을 거예요. 빨고 아 너무 친절하다. 이게 드링크 빨고. 한 칸씩 채워질 때마다 초당 피가 1씩 차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네 칸 채워지면 초당 40 차요. 네. 첫 번째 자기장은 네 칸 채워놓은 피가 아예 안 달아요. 아 근데 지금은 도착했으니까 두 번째 자기장 딜 들어와서 달긴 하는데 별로 안 달거든요. 네 칸 딱 채워놓으면 거의 피 안 달거든요. 공부하는 것 같아요. 아. 첫 번째 자기장일 때는 그냥 네 칸 채워두면 피가 1도 안 날아요. 달았다 채웠다, 달았다 채웠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유지돼요, 불피가. 네. 앞에 UAG 있다. 다시 탈까요? 일단 먼저 갈게요. 저 피가 좀 애매해서. 네. 자기장 끝부분, 레드존이다. 조심. 오른쪽으로 돌죠. 자기장 나가신 다음에. 내가 봐. 이제 파밍할 시간 별로 없다. 저번처럼 3등 하실 겁니다. 그럴 겁니다. 후후. 다툴님 감사합니다. 아 근데 지금 손이 떨린다. 내가 지금 아침 밥도 못 먹고 속도 굉장히 안 좋은 상태라 손이 부들부들 떨려 지금. 큰일 났네.
야, 괜찮습니다. 과자라도 지금 하나 옆에서 배고파가지고 좀 물고 있거든요. 아, 어? 어? 퀸털님 기절 모짱님 파티랑 율루트님 파티랑 만났다. 퀸톨. 아 맞네, 아까 퀸털님이 어쩌면. 네, 근데 율루트님은 아직 안 떴어요. 싸우고 있잖아요. 저희 집 먹으러 가죠. 이담 자기장 줄어드는 거 원 외곽에서 한번 돌면서 본 다음에 자기장 딱 뜨면 제일 좋은 집 제가 딱 찍어드릴 테니까 딱 바로 가죠. 개구멍 말 잘 듣는다. 하라는 대로 다 한다. 저기서 만일에 전력 손실이 있으면 루트님 혼자 돼요. 제일 좋은 거는 저기서 루트님과 사무장님 둘 다 죽고 나머지 파티원 한 명씩 사는 바로 거고. 그게 최고지. 바로 그것이. 근데 일단은 기절하고 살렸나 본데요. 네, 아직 확실히 안 떴어요. 그냥 원거리에서 맞췄나 봐요. 과연 먹는 게 좀 없거든요. 먹는 게 붕대밖에 없어가지고. 아 근데 여기 좋은 집이 없는데 딱히. 가카가 근데 센터 근처가 아니라서. 여기 먹고 있죠 그냥. 여기가 그렇게 좋은 집은 아닌데 포지 위치상 좋거든요. 여기 이미 파밍은 다 됐어요. 아까 떨어졌나 봐요. 아니면 지금 있을 수도 있고. 아, 조심을 해야겠다. 저 붕대 좀 가볼게 있을까 근데 여기서? 네. 문 닫혀라. 일단 여기 2층에서 1층 올라오는 애들 방어하기는 나쁘지 않은 집이라서 200 가방. 맞아, 근데 우리 조금 불안한 게 총알이 너무 없어가지고 진짜. 그래요? 다른 사람들 다 똑대요. 하긴 맞아 그럴 거야. 그건 누구나 그랬지. 저희는 대도시 털 데다가 두 분 잡아가지고 그나마 더 많은 거고. 여기서 그 방어하기 제일 좋은 집은 카카의 이쪽 이 집인데. 포지션장으로 좋은 집은 저희 집 쪽 근처가 가장 나아요. 센터 근처 쪽이 가장 다음 자기장 걸릴 확률이 높아서. 아니면 뭐 여기 1평집 이런 데 가도 되는데 1평집은 나중에 수류탄빵 맞을 위험이 있어서 나쁘진 않아요. 저기 1평집 이제 주변 평지고 여차하면 하수도로 뛰어들면 돼가지고 나쁘진 않은데. 지금 먹는 거 몇 개 계세요? 저 303 9급 상자 3개 드링크 3개 공... 이게 중앙이 9급 붕대죠? 9급 상자 진통제 드링크 순서로 하시면 돼요. 차온다. W 진통제? S 지나가네요. 헷갈리죠 지금? 저는 지금 방금 먹은 궁상자 한 개랑 붕대 23개밖에 없습니다. 아 그거 어떻게 예전에 말하는 거 들었는데. 저 드링크 그럼 000입니다. 그러므로 000 드링크 하나 더 버려놨습니다. 차 두 개로 타고 맞습니다. 지나가네요. 남는 거 맞으시면 돼요. 예. 일단 이거 막아. 어? 차 두 두 파티인데? 뒤에 차는 두 명 타고 있었는데 앞에 차 한 명 타고 있고. 어? 일로 온다. 두 명 탄 차. 하얀 다시야. 어? 30방향 집 떴어요? 세웠어요. 30방향에 1층 집이 있는 쪽. 가야 되네요. 지금 가죠? 당장? 되네. 1평 집 가죠? 오케이. 여기 차는요? 같이 탈까요? 따로 타죠. 두 대 쓰는 게 좋은 게 나중에 타이어 혹시나 한 대 터트리더라도 둘 다 터트리면 다른 쪽에서 탄소모 많이 할 테니까. 자기장이 엄청 연기적. 밖에서 죽었습니다. 아, 이게 빨리 줄어드니까 사람들이 죽네 자꾸. 1.3배 진짜 빨라요. 1.2배도 빠른데 1.3배는 진짜 엄청 빠른데. 행복해. 이런 파티에서 배그 하는 거 처음이야. 같이 하는 사람들 항상 코레트. 오케이 좋아. 코레트 L&D라. 근데 코레트님도 잘하시지 않나요? 뭔 소리예요. 절대 안잖아. 아 가그님이 잘하시나? 누구지 잘하시는 분 있었는데 피버님. 가그는 진우가 좀 잘하고. 아 그런가 봐요. 너무 웃기다. 포레트는 아무튼 절대 아니고. 아무튼 절대 아니에요? 뽕 네, 뽕피 뽕 아 울산 큰 고래님이구나. 아닌가? 저 뭐지? 뽕 뽕 뭐지? 뽁 뽀글
어, 코아님 사망. 자기장 왜? 자기장 무작위 빨아 이거. 근데 아직 율루트님 파티는 죽었다는 소식이 안 뜨고 있다. 사무장님 파티와 결국엔 그건 팔린 거고. 이 카고팔 소리는 알로징님 카고팔 소리 같다. 그리고 보급품 여기 근처에 떨어졌... 아! N방향 한 200m 앞에 보급품. 그리고 저희는 가야 돼요. 이거 건물 잡지 말죠. 저 건물 아, 가지 말죠. 건물 먹는 것도 애매하네. 여기서 자기장 네. 끼고 그냥 천천히 가죠. 네. 오케이 오케이.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. 차는 그럼 일단 둘 다 버림? 아니요. 한 대는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우리 쪽 쏜다. 저기 보입니다. N방향으로 움직여서 N2에서 N. 네. 일단 차 여기 세워둘게요. 차 온다. N에서 N 쪽으로 W쪽 NW쪽으로 아, 저 하얀 다시아가 루트님 다시아. 파티 같은데 아무리 봐도. 지금 남쪽 S, SE 이쪽 방향은 사람 없는 것 같고 이스트 N2, N 이쪽 방향에서 보인다 여기. 한 대 맞췄어. 와! 바로 머리단데? 저도 맞췄거든요 일단. 아 살리기는 힘들 것 같은데? 애니 방향 30 오고 있어. 명. 와 한 명 그 뒤에 자기장 온다. 일단 저 자기장 쪽 바로 가야겠다. 저 피 채우고. 와, 네, 바로. 네. 아 살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. 네 그냥 저 안 살리셔도 됩니다. 아 죄송합니다.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. 비누님 파티 잡았다. 아 나도 맞추긴 맞췄는데 나는 머리 따위. 저는 네. 아, 와 근데 바로 한 방이 그냥 바로 따버리네. 아 이거 루트님 파티 아직 안 죽었는데 죽었다는 거 못 본 거 같은데. 맞아. 너 여섯 명이에요. 네 이거 모장님 파티하고 루트님 파티 둘 다 살아있는 거 같거든요. 모장님은 죽었다고 아직 안 싸웠던 거 같고. 예 모장님 루트님 둘 다 죽었다가 나 못 본 거 같아. 죽었어요? 루트님 죽었대요. 누가요? 아 루트님 죽었다고? 죽었구나. 아 벌써 자기장 와? 개빠르다. 개빨라 개빨라. 아 차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. 예 제가 차를 갖고 가야 된다는 게 자기장이 너무 빨라요. 1.3배네 진짜. 1.2배들 차 없어서 죽은 경험이 많아가지고. 양각인데 이거 느낌이? 아 양각인데? 아. 차를 일단 저도 또 움직이네요. 와 문제기 두 명만 덮으면 끝나요. 방금 한 명 오른쪽에 보인다. 2대1인 것 같은데? 정확히는 모르지만요. 아니네. 와 사고장 사망. 1대1이네. 와 진짜 잘해. 잠깐만 나 타? 나 버스 타? 줄어들어요? 어딨지? 저 있다. 어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. 하나 둘 셋. 아. 와 진짜 진짜 정확하다. 이건 이미 이동한 건가? 아직 나무 뒤에 있어요. 1초. 이거 자기장 마지막. 이 다음 완전 좁혀지는 건데 저희 수리탄이 없거든요. 네. 이거 샌드박스님 멤버 중에 한 분 같은데 루트님하고 모장님 죽었으니까. 아 그래도 진입하는 건 좀 위험한데. 안 나오는 거 보니까. 수리탄은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조용히 있겠습니다. 저의 판단이 지금 누가 될 수 있습니다. 제트에서 안 보이는 쪽에서 약간 돌지 돌 돌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? 돌 수 있는 데가 없어요. 아예 누워서 돌라면 돌 수는 있는데 돌라면 이쪽밖에 못 도는데 이쪽 돌면 보여요. 나무 뒤에 아직 있는 것 같아요. 진입하면 내가 너무 리스크가 커서 진입하기엔 좀 그렇다. 이러면 연막을 저기 뿌려가지고
연막을 저기 뿌리면 아마 정말 혼선을 줄 수가 있거든요. 시야가 가려지면 연막은 상대 쪽에 뿌리는 겁니다. 이거는 아 이거는 와야 된다. 어 연막까지 깔아서 지금 길 좋게 터졌다. 어 왔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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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였어 살짝 움직임. 저 있네. 자기장 먹는다. 보이는 움직임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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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나라! 와! 리스펙트!